누가 터질라 그러는 거야? 85kg를 넘을 시에 예? 비키니? 제가 지금 몸이 좀 많이 늘어나서 좀 이렇게 아 이게 몸이 되게 안 좋아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가 오늘로써 3일차 정도 됐습니다. 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다이어트. 집에서 재보니까 90.7kg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왜 이래 그러냐면 위를 딱 봤는데 거울이 있는데 누가 터질라 그러는 거야. 터질 것만 같은 그... 몸무게 목표는 몇 킬로게? 1차 목표. 85. 85가 1차 목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 정해줬어요. 아주 85kg 여러분 수능특강 요거 끝나는 마지막 종강하는 날 85kg가 되면 공약. 호텔? 안 돼요.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85kg를 넘을 시에 뭐 할까? 예? 비키니? 학생들이 눈을 야. 그러면 그거는 제가 몸무게가 85kg이 넘을 시에 종강날 넘을 시에 몇 명? 학부모 200명. 그러니까 100팀을 초청해서 부모님이 같이 오시거나 친구분이랑 같이 오시라고 티켓 두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공연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큰일 난다. 난 진짜 몸값 많이 올랐다고 맨날 지금 막 뉴스에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큰일 났다. 저는 살을 뺄 테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십시오. 가겠어. 약간 불안한 게 난다. 그럼 거의 6kg를 빼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한 달 만에 6kg 빼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원래 정상 체중이 84, 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왜 이렇게 예쁘지? 근데 탁 올라가면 82kg. 야 이건 사기캐 그 탁 보면 80kg 막 이랬었거든 옛날에. 내가 그 군에서 전역할 때가 66kg였어요. 군대에서 전역할 때 입대하기 전에가 거의 뭐 100kg 뭐 이랬었는데 66kg이었어요. 친했던 애들이 다 날 보고 그냥 가. 그러니까 난지 몰라. 이때는 너무 안 좋았어. 진짜 아무도 날 못 알아봐. 아주 친한 친구 몇 명만 알아보지. 진짜 이때는 그때 막 초등학교 동창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아무도 못 알아. 혹시 이랬어. 혹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왔구나. 그래서 혹시 어느 쪽이랑 같이 오냐. 정승재 그랬더니 네가? 이랬었어.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이렇게 뚱뚱했었거든.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뚱뚱하지 않았었던 때가 이 66kg이에요. 그 이때 병장 때 제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지공사라 그러는데 진지공사 알아? 진지공사 모르지. 그 대표적인 그 힘든 기간으로서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는 기간이야. 그래서 그때 여기 탁 이렇게 우통 벗고 이렇게 곡괭이질 탁 하는 모습을 누가 내 또 찍었네? 아주 그 66kg의 저의 모습이 멀리서 실루엣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사진을 많이 찍. 그때 화보를 다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때 인터넷 강의를 위한 모든 거 완벽한 수학 찍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그 한 장인데 거의 잘 안 보여. 근데 멀리서 보면 분명히 말랐다는 느낌은 들어. 아무튼 66kg였는데 그 다음에 점점 찌기 시작해가지고 이 이후로는 딱 80kg가 내가 최근에 받아본 어디까지 쪘었냐면 106kg까지 쪘었어요. 2012년도에 106kg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쪘었잖아. 그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 많이 뺀 거야. 많이 뺀 게 이래요. 평생을 진짜 그런... 그래서 저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89가 아니라 79야. 80이 아니야. 79 되는 건 소원이 없겠어. 그리고 인바디 체크하는 거에서 병원에 가면 저의 적정 몸무게를 항상 72kg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이게 바로 뭐라고 시작?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평생을 비정상을. 이게 정상 체중이야. 마른 체형도 아니고 정상 체중이 72kg이라 그러더라고. 아무튼 난 7자로만 가는 게 소원인데 이게 이제 2차 목표라고 하면 1차 목표 85kg로 잡고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 남겨 떠나가느냐 얄미운.